환자 행복을 위한 의료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직접 차량을 운전해 병원에 방문하시면 많은 수의 차량들과 더불어 내 차를 어디다 주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은 총 3,000대 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서울병원의 주차장 이용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삼성 서울병원의 주차장은 정문 주차장, 본관 주차장, 본관 지하 주차장, 안병원 지하 주차장, 장례식장 주차장에 총 5개 섹션에 나눠 위치해 있어 원내 방문하시는 곳과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된답니다. 삼성 서울병원 주차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적용, 입차 시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기에 주차권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차량 등록하시면 출차 시 정산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차량 등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 서울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 원내 5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비 수납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 주차장과 본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요금 정산기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진료 여부에 따라서 무료 주차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병원 안내 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불편하신 점은 주차 관제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과중한 요금의 부담 방지와 더불어 외래 환자 및 면회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원 환자 가족께서는 입원 후에 차량을 댁으로 회차하시는 센스는 잊지 않으셨겠죠?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주차장 이용 안내였습니다.